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어느덧 벌써 겨울이 다가오는지 날씨가 제법 서늘한데요.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등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주택임대사업 하실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와 함께 렌트홈에 나와 있는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꼭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깜빡 잊으셔서 과태료 내는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렌트홈 사이트 가시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신청 방법, 임차 계약 신고, 변경 신고 방법, 중요한 주요 의무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저와 함께 렌트홈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렌트홈 보시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임대사업자 안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안내를 클릭을 하시면 의무사항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요 의무사항 보시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 의무 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5%, 임대주택 권리 관계,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임차인에게 본인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몇 년짜리인지 임대 의무 기간을 설명해 줘야 되고요. 임대료 증액 제한 5% 이내에서 이제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설명해 줘야 되고요. 권리 관계, 이제 등기부 등본 이제 계약 단계에서 다 확인하시잖아요.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이제 금액이라든지 채권 최고액은 어디, 뭐 이런 거 다 이제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또한 둘 이상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 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이제 여러 호수가 있는 경우 다른 호수에 대한 이제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꼭 설명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제 부과됩니다. 보통은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체결들 하시는데요. 공인중개사분께서 이제 계약하실 때 이러한 내용 설명해 주실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기본 주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인분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소유권 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2020년 12월 10일 이후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 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기등기 의무가 새로 생겼는데요. 작년 2020년 12월 10일이 이제 기준점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12월 10일 이후 사업자를 새로 내시는 분들은 반드시 부기등기 하셔야 되고요. 기준점 이점에 내신 분들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2022년 12월 9일까지 꼭 부기등기 꼭 하셔야 됩니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이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부기등기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기등기한 등기부 등본인데요. 보시면 이제 각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죠. 이제 여기에 이제 부기등기를 표시를 하는 건데요. 순위 번호는 똑같습니다. 본 순위 번호에 이제 부과해서 이제 부기등기를 하는 건데 보시면 각고 순위 번호 2 소유권 이전 매매 이제 소유자 권리사항 나와 있고요. 뒷장을 보시면 2-2 본 순위는 그대로고 2-2 민간 임대 주택 등기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러한 표시가 되도록 하는 등기가 부기등기입니다. 그럼 3번 보시겠습니다. 3.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임대차 계약 사항 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시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꼭 신고하셔야 되는데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꼭 신고하셔야 됩니다. 혹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의 경우 깜빡하고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다. 재계약, 묵시적 갱신도 포함이 되니까요. 변경신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밑에 나와 있는데요. 지자체, 시군구 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밑에 보시면 제출서류, 임대차 계약 신고서 및 표준 임대차 계약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는 경우 관할 관청 가시면 임대차 계약 신고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 신고서 함께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다음 4번 보시겠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양식은 렌트홈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윗부분에 알림마당이 있습니다. 알림마당 들어가셔서 민원 법정 소식 부분 클릭하시면 이쪽에 다음 장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임대료,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내시고 처음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시면 1년 이내에 증액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증액이 있은 후에 또한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임대의무기간 준수의무. 임대의무기간 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을 꼭 준수하라는 내용인데요. 위반 시 주택당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상당히 무겁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면 안 되시고 반드시 주거 목적으로 세를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을 꼭 채우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기존에 민간 매입 4년 단기, 8년 장기 주택임대사업자 내신 분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작년 2020년 8월 10일 이전에 내신 분들 있으신데요. 이분들은 이제 4년 단기나 8년 장기 이제 아파트에 한해서 자진 말소가 가능하십니다. 말소하시고 자유롭게 매매하셔도 되시고요. 기존에 뭐 세제 혜택 받으셨던 거 나라에 다시 토해내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다음 7번 보시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기책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계약 유지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제 기책 사유가 있을 경우 밑에 나와 있습니다. 거절 사유,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 파손 멸실 등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2기의 차임액인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이제 3개월 연체입니다. 고의로 이제 부시거나 파손했을 경우에는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8번 보시겠습니다.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로 주택임대사업자 내신 분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반 임대사업자는 말 그대로 이제 상가 개념으로 보시면 되세요. 사업 용도로만 이제 세를 줘야 되는 경우이고요. 임대사업자는 주거 용도로만 세를 줘야 됩니다.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 꼭 주거 용도로만 세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새롭게 이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시청에 이제 신고하러 갔을 때 이 내용을 몰라갖고 두 번 발걸음 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 발걸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9. 임대보증금 보증의무. 이제 보증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 기간 종료일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당히 셉니다. 징역이 들어갑니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인데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이거나 일부 가입에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꼭 구하셔야 되는데요. 제출 서류가 한 가지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이제 동의를 구하고 이제 서명이 들어간 이제 서류가 추가가 되는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식인데요. 이 서식은 이제 렌트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윗부분에 알림마당 들어가셔서 법정 서식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보시면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임대사업자 누구누구,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뭐 전화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다 기재하시고요. 계약기간 기재하시고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 나옵니다. 이제 지역 구분에 해당되는 지역을 쓰시면 되시고요.
적용 시점, 담보물권 설정, 등기부 등본 보시면 을구에 이제 근저당권 설정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 날짜도 나와 있습니다. 2019년 4월 26일 설정 계약. 이 날짜를 적용 시점 란에 이제 기재하시면 되시고요. 적용 금액을 보시면 이 서식 뒷장을 보시면 되십니다. 보시면 최우선 변제금 적용 기간하고 기간별로 이제 바뀐 금액이 쫙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설정 계약 날짜랑 그 구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제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밑에 동의자 임차인란 보시면 보증금액란이 있습니다.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 보증금액을 기재하시면 되시고요. 맨 밑에 이제 임차인 서명 또는 사인이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뒷장에도 이제 사인이 들어갑니다. 뒷장은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 딱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꼭 설명을 해 주시고 동의를 구하시고 맨 밑에 서명 또는 사인 하시면 되십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임차인 동의서, 임대차 계약 신고서 또는 이제 변경 신고서 이렇게 지참하셔서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엔투홈에서 직접 신고하셔도 되십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보고 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관리 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꼭 협조하시면 되십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주택임대사업자는 대표 사무소 소재지가 있습니다. 이제 거주지인데요. 거주지를 이사를 하셨을 경우에 이사한 관할 관청 가셔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분들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 부분인데요.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를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는 모든 주택이 포함이 되고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가 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꼭 신고하셔야 되는데요.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은 임대차 신고하시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시는데요. 월세 신고도 해야 되는지 헷갈려 하십니다. 렌트홈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주택임대차 신고제 관련 임대사업자 안내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이행한 등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21년 6월 1일부로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제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임대차 신고 또는 이제 변경 신고만 하시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주택임대차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는 가능함. 임차인이 이제 보통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를 받는데 이때 이제 임대차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의무사항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받는 경우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